시작된 새로운 방식의 문학 수업,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놀이 수업, 정답도 없고 경쟁도 없는 신나는 수업, 신나는 문학 놀이 온 에어. 저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입니다. 저는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입니다. 저는 기술과 편집을 맡고 있는 제필입니다. 오늘 한 명이 없으니까 뭐가 뻥 뚫린 것 같아요. 양양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양양 선생님 잠시 어디 가셨어요? 계시네. 여기 누구십니까? 아름다운 저분은 다른 누구실까? 분 누구세요? 저는요, 이름이 부자밖에 안 돼요. 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처음이라 너무너무 떨려요. 말만 떨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도 두근두근, 마음도 두근두근합니다. 누구세요?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신나는 문학놀이에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청소년과 아이들을 같이 만나고 수업을 하고 있는 이진쌤입니다. 쌤. 반갑습니다. 이진쌤. 네. 저희 신나는 문학놀이 온에어는요, 놀이와 문학이 결합된 새로운 문학놀이 수업을 라디오 팟캐스트로 만들어 들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책으로 마음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 코너와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학놀이 레시피, 알아두면 유용한 마을 문화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북통신 등 다양한 코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지난 여름 정말 더워도 더워도 진짜 너무 많이 더웠죠.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선생님들? 그러게요. 뭐 111년 만에 오는 더위라고 하죠? 오, 맞아요. 나가기만 하면 짜증이 팍팍 나가지고 도저히 나갈지도 없고. 이 체온이요, 37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기온이 더 높다 보니 이 몸에서 배출을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나가야 되는데 뜨거운 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에어컨을 있거나 선풍기를 있거나 계속 틀어대니까 계속 뜨거운 바람만 계속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디 가서 식힐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얼굴에 왜 그 헤어 드라이기 뜨거운 바람을 맞아요, 막 맞아요, 이렇게 들이대는 느낌? 네, 맞아요. 그냥 뜨거운 바람이 저녁 때도 계속 불어서 너무 힘들었어요. 네. 나가기만 해도 바람이 불고. 그쵸? 네. 저는 그 저는요 오죽하면은요 그 아이스팩 있죠. 네. 그거를 수건에 한번 감싸갖고 가슴에 이렇게 끼고 다녔어요. 아, 네. 그거야 그냥 네. 기본이죠. 기본이에요? 저는 생수병 그 500리터짜리예요. 그거를 냉동실에 다 얼려놨어요. 네. 얼려놓고 여기 하나, 양쪽 겨드랑이 하나씩, 그리고 이제 가슴팍에도 하나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얼음들이 다 물이 돼요. 네. 그것도 차가운 물이 아니라 그냥 상온에 따뜻한 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대는 시트는 계속 젖고. 그 저 아는 엄마는 아까 지금 아이스팩을 햇대 얼려갖고 했는데 네. 수건에 안 감싸고 해가지고 그게 다 터졌대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다시 하느라고 다시 땀을 다 뒤집어 썼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전 지난주가 휴가였거든요. 휴가였는데 봤어요. 아, 사진으로 진정한 휴가를 보내긴 했어요. 더위만 아니었으면 정말 진정한 휴가였던 게 저희 시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시골로 내려가 주셨어요. 그래서 저 휴가 기간인데 정말 매일 술과 함께 충전을 하며 밤마다 보내고 있었어요. 그, 네. 너 민어? 너 no, 민어. 여름 민어 드셔보셨나요? 네. 거기다 저희 아파트가 한 11년? 조금 넘은 아파트인데 전력이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저녁 시간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하룻밤에 10번씩 정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안에 지금 뭐 계속 욕 올라오고 관리사무소 욕 올라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나서 아마 이제 올해 이제 다른 어떤 대책을 입주자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네.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네네. 대책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아무튼 굉장히 이번 더위가 정말 더위 때문에 너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보통 그 조금
사시기 힘드신 분들이 혹한에 취약하다고 그러는데 이번 여름을 겪어보니까 이 더위가 더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주위의 어르신들이나 좀 이렇게 막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여름을 한번 잘 버텨 나갈 이제 뭐 지가 뭐 맹위를 떨쳐봐야 한 달이면 가지 않겠어요? 그쵸? 보통 네. 이제 네. 광복절 지나고 나면 삼복 지나고 광복 지나면 네. 이제 더위는 간다 하는데 오늘 올해는 좀 견뎌봐야죠 또. 아 그러게. 그날을 기대하면서 네. 저희도 네. 한 그럼, 더위를 넘겨줄 뭔가가 또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초대 손님으로 오신 이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깜빡깜빡 도깨비 그림책을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우리 전통 도깨비의 모습을 아주 유쾌하게 그린 그림책인데요. 표지를 보니까 더벅머리 친구랑 댕기머리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요. 여백의 미를 살려서 그려낸 권문희 선생님의 그림이 아주 익살스럽고 귀여운데 그럼 우리 친구 도깨비를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가봐. 깜빡 깜빡 도깨비 권문희 글 그림. 옛날 옛적 어느 외딴 곳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 아이가 혼자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아침 일찍 마을로 가서 이 집 저 집 굳은 일 거들어주고 한 푼 두 푼 주는 대로 받아서 겨우겨우 살았지. 그날도 밤늦도록 일하고 돈 서푼 받아 집에 가는데 누가 말을 걸어. 예, 나 돈 서푼만 꿔줘. 가만히 보니 발이 없어. 오라, 이게 도깨비로구나. 도깨비는 뭐든지 잘 까먹는다는데 돈 갚는 걸 까먹으면 어떻게 해? 아이는 꿔줄까 말까 하다가 겁이 나서 할 수 없이 돈을 꺼졌어. 꼭 갚아야 돼? 내일 꼭 갚을게. 다음날 저녁 누가 불러 나가보니 어제 그 도깨비야.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하고 돈을 주고 가버렸어. 아이는 도깨비가 돈 갚는 걸 까먹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었지.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냐?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도 갚고 그제도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도 갚고 그제도 갚고 그그저께도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처음 만났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하루는 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저런 걸 어떻게 쓰니? 내일 새 것 하나 가져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음 날 도깨비가 돈 서푼하고 냄비를 들고 와서는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하고 가버렸어. 반짝반짝 새 냄비를 보니 맛있는 게 먹고 싶어졌어. 요것저것 만난 걸 생각하며 뚜껑을 열었더니 온갖 음식이 쏟아져 나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술냄비야. 먹고 싶은 건 뭐든지 다 나와.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서푼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냄비도 줬잖아. 뭐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꾼 돈 서푼이랑 냄비. 어제 갚았잖아. 냄비도 어제 줬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서품 받아라.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받아라. 냄비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그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냄비가 방에 쌓여있다고. 어라, 얘 좀 봐. 어제 껐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하루는 돈 갚으러 온 도깨비가 달아빠진 다듬이 방망이를 보더니, 어우, 저런 걸 어떻게 쓰니? 내일 새 것 하나 가져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다음 날 도깨비가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하고 챙겨왔지.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는 가버렸어. 아이가 이젠 한숨이 나와. 방이 좁아서 잘 데도 없네. 큰 집이나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방망이를 뚝 딱 거렸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쓰러져 가던 오두막이 기와집이 됐지 뭐야. 그러니까 이게 도깨비 방망이야. 말만 하면 뭐든지 다 나와. 그 다음날에도 또 도깨비가 왔지.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돈이랑 냄비랑 방망이랑 방 안에 가득하다고. 어라, 얘 좀 봐. 무슨 소리야.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냄비도 받아라. 방망이도 받아라. 어제 갚았잖아. 어라, 얘 좀 봐. 어제 꿨는데 어떻게 어제 갚아. 다음날 도깨비가 또 왔어. 어제 꾼 돈 서품 갚으러 왔다. 냄비랑 방망이도 받아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그러던 어느 날 밖에서 우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바로 도깨비야. 왜 우니? 나 하늘나라에 가서 벌 받아야 한대. 무슨 죄를 지었는데? 나도 몰라. 우리 집 살림이 바닥이 났는데 내가 해프게 써서 그렇대. 들어보니 돈하고 냄비하고 방망이 얘기잖아. 아, 도로 가져가라고 말하려는데. 너한테 꾼 돈 못 갚아서 미안해. 냄비랑 방망이도 못 갖다 줘서 미안해. 벌 다 받고 오면 꼭 갚을게. 이렇게 말하더니 가버렸어. 안녕. 야, 그게 우리 집에 다 있냐. 아이는 그리로 어른이 되었는데 예쁜 각시 만나 아들 딸 많이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도깨비야, 도깨비야 이렇게 말하면서 죽었대. 어라, 얘네 집이 어디더라. 벌 다 받고 왔는데. 도깨비 너무 웃겨요. 어제 꾼 돈 갚으러 왔다. 나한테 왔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좀 오지. 난데 난데. 아, 이런 도깨비 좀 만나봤으면 좋겠네. 아, 우리 집에 왔어야 되는 건데. 아, 난 매일 와도 되는데. 그러니까 갚았다는 소리 안 할 거예요 저는요. 어, 서푼 아니고 다섯 푼인데 이래야 되는데. 도깨비의 이런 건망증 아주, 네. 네, 아주 좋은데요. 아, 네. 네. 제 얘기 같았어요. 근데 정말 이런 건망증들 다 한 번씩 다 있지 않으셨어요 선생님들? 어떠세요? 건망증 하면 제가 어릴 때부터 대가였죠. 어릴 때는 똑똑했었는데 그 제가 아이를 이렇게 갑자기 후다닥
났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린데 두 아이가 저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신경이 많이 쌓였나 봐요. 오늘처럼 이렇게 더웠던 그런 날이었는데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려고 제가 집을 나서는 거예요. 나서는데 분명히 제 아이는 둘인데 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아이는 겨우 이제 걸음마를 해서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였는데 걔를 데리고 막 우리 둘째가 어딨지? 하고 막 찾으러 다닌 거예요. 등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네. 그냥 던진 말인데. 네, 그래서 집으로 막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찾고 했는데 보니까 제 가슴팍에 고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게 한 5분, 10분이 아니라 거의 한 10분, 20분? 이렇게 오랫동안 애를, 큰 애를 막 이렇게 끌고 가면서 찾고 막 그랬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거 역대급 건망증인데요? 역대급. 아니, 나 건망증 정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저기 뭐야. 말을 못해. 건망증에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아니, 그니까 말을 할 수도 없는 게 너무 심해서. 기껏해야 뭐, 우리 뭐, 저기 선풍기 켜놓고 나왔나, 뭐, 가스불 켜놓고 왔나, 뭐, 이 정도인데, 이렇게 아기를 품에 안고 있다가 잊어버리다니, 이건 좀. 건망증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제가 보통 이제 아침 시간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맨날 뭘 하나씩 내려놓고 놓고 나오는 거예요. 네, 갖고 그죠. 네. 그래서 자동차 딱 타려고 보면 차 열쇠 안 갖고 오고. 네. 그래서 차 열쇠를 가지러 다시 막 급하게 올라가면 차 열쇠 챙긴 다음에 핸드폰 놓고 다시 내려왔다가 조금 다시 올라갔다가 이번엔 가방 놓고 내려오든지 아니면 슬리퍼 신고 나오든지 이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이 돼서 계속 머릿속에 자동차 키 뭐 이걸 계속 왜 자동차 키 챙겼지 핸드폰 챙겼지 가방 챙겼지 이거를 매번 이제 외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가방에 그날도 제가 몇 번을 확인하면서 자동차 키 챙겼지 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고 나와서 요즘은 이제 이렇게 누르면은 문이 열리잖아요. 그쵸? 키로 돌리지 않고 계속 차 문을 여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왜 안 열리지? 계속 여는데 안 열려서 한참 그래서 제가 다시 오른쪽 주머니를 이렇게 손을 만지작거리는데 주머니에 분명히 열쇠가 있어요. 있는데 문이 안 열려요. 남편 차 키를 가져왔나? 아, 저희 집은 차가 안 되랍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짜잔한 주머니에서 이게 왜 안 열리지? 그래서 주머니를 딱 열었는데 뭐가 있었게요? 그러니까 딴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선생님 손에는 머릿속은 차 키를 갖고 왔는데 난 정말 차키였다니까 딱 하기도 그만하고 그걸 보면서도 차키라고 생각하고 주머니에 넣으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뭔가 넣었었는데 뭐가 있었을까? 뭐해? 보통 우리 충전기 쨍 있잖아요, 선생님. 네. 돼지코라고 해서 앞에 돼지코 달려있는 그게 그냥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걸 계속 눌렀던 거예요? 네. 그게 키라고 생각하고는 크기가 비슷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렇게 찍어서 차 문과 함께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안쓰럽게 바라보며 근데 그 심리 저변에는 충전 잭을 또 챙겨야 된다는 그 심리가 또 있었을 수도 있어. 아니 도대체 저도 제가 너무 황당해서 왜 차 문은 안 열리는 걸까 너무 고민했는데 그걸 알아보는 상황 너무 황당해서 근데 정말 건망증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요즘은 그거 네. 자체를 잊어버려요. 뭘 잊어버렸었는지 자체가 없는 걸 보니 조기 치매가 아닐까 걱정이 많이 된답니다. 선생님 육아에 일에 너무 바빠서 감사합니다. 아, 저는 이 동화 보면서 도깨비의 건망증도 건망증이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계속 도깨비가 뭘 갖다 주고 이러는데도 별로 행복해하지 않고, 그쵸? 그리고 뭐 돈이고 냄비고 이렇게 집에 많이 쌓여 있는데도, 그쵸? 우리 같으면 막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 아이는 쓸 데가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 많은 걸 다 갖다 줘도 자기가 다 소비를 못하고 쓸 곳이 없으니까 행복하지도 않고 선생님들 그림을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아이의 눈이 별로 행복해 보이질 않고 그러니까, 초점이 우리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우리는 너무 행복하고 그냥 좋았을 텐데 이 아이는 그렇게 행복해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걸 갖다 줘도 쓰지 않고 집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참 우리랑 다르다. 저걸 왜 쌓아두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데 아, 참
이진 선생님 예전에 네. 이거 이 그림책 가지고 아이들이랑 책놀이 한 적 있으시다고 그때 네네.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때 얘기 좀 해주실 수 그러니까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깨비 하면은 아이들은 많이 무서워할 수도 있는데 책을 갖다 줬을 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너무 그림이 예쁘니까 재밌어서 했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척 주니까 아이들은 어? 발이 없네? 발이 없는 친구가 도깨비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저희는 도깨비 생각하면 무조건 뿔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은 첫반에 어? 발이 없는 친구가 도깨비였구나.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으니까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하면서 책을 보는 순간을 아이들이 펼쳐봤는데 이 책을 갖고 활동을 할 때는 그냥 가면 그리기를 했어요.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도깨비 가면이라고 해서 아무 소재도 없을 때는 재료가 없을 때는 그냥 종이를 주면서 아이들하고 탈을 만드는 걸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탈을 쓰면은 아이들이 눈을 안 볼 때는 아이들이 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공간에서 이렇게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이제 목소리로만 유축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소리내서 해보게 시켜본 적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껏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말을.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해보진 못한 그런 소리를 마음껏 소리내서 외쳐보라고. 근데 아이들이 정말 이 마음속에 있는 소리를 다 외쳤어요. 아마 그 소리가 벽은 있지만 들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다 들리지 않았을까 해요. 아. 네. 저 이 책 딸한테 같이 읽어줬더니 네.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너무 슬프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는 이런 도깨비 친구 있으면 진짜 좋겠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엄마 이거 얘는 벌 받았잖아 도깨비가 벌을 받았잖아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이들 눈에서는 좀 다르게 보일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 이게 정말 이렇게 저희는 도깨비 하면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행운 내지는 뭔가를 좀 그러니까 무섭긴 하지만 좀 이렇게 우연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갖다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이 친구한테는 좀 친구 같은 존재였을 수도 있겠구나. 또 친구들한테는 그런 생각들도 좀 들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도깨비 하면 그 뿔 이런 거 생각했는데 요즘에 공유?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아닌가?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나 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도깨비가 친근해지고 좀 더 가까워진 것 같긴 해요. 그 드라마 네, 하나로. 맞아요. 내 마음의 도깨비. 네. 첫눈 오면 올려나? 예, 네,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도깨비의 OST Stay With Me 듣고 가겠습니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엄마와 아이가 함께 놀이하며 마음이 튼튼해지는 문학놀이를 알아보는 심심이의 문학놀이 레시피. 오늘은 한여름의 도깨비 레시피입니다. 으스스한가요? 아니면 아까의 여세를 몰아 재밌는 도깨비, 막 희망을 주는 도깨비일까요? 글쎄요. 뭐 벌써부터 얘기해드리면 안 되고요. 이렇게 너무너무 무더운 여름날 나만의 깜빡깜빡 도깨비를 우리 집에 초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또는 내 가족에게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 책에 보면 누군가 나에게 목적 하나 없이 필요한 것을 무한히 이렇게 주고 또 주는 사람이 요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뭐 부모님 정도나 돼야지 가능한 건데 부모님은 늘 옆에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도깨비를 옆에 두고 관심과 사랑을 계속 받는 거예요. 일단 그 한여름의 도깨비 레시피 재료를 한번 볼게요. 역시나 종이 한 장, 색연필, 색사인펜.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가위입니다. 네. 손으로 찢으면 안 되나요? 뭐 될 것 같기도 해요. 자, 여기 종이가 있고요. 네. 종이에다가 일단 나만의 도깨비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여기
그 우리 톡톡 선생님 네 공유 그리심 난데요. 어떻게 하셨지? 뾰족해요. 여기 어떻게 공유 얼굴 검색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도깨비를 하나씩 그리시고요. 네. 도깨비를 그리셨다면 도깨비의 능력과 이름을 지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 도깨비들을 이렇게 가위로 싹싹싹싹 오려가지고 그 통이나 아니면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하나씩 이제 도깨비를 가지고요. 그 선택된 도깨비는 원래 도깨비를 만든 사람들의 아바타이기 때문에 그 도깨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깨비 이름을 부르면 그 가족에게 그 능력을 한 가지씩 이제 발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그린 도깨비가 안마를 잘하는 도깨비 도안마 였다면 이 도깨비를 가지게 된 혹시 뭐 엄마가 이 도깨비를 가지게 됐다면 엄마가 도안마 하고 부르면 저는 막 달려가서 엄마에게 안마를 한번 제공을 하는 거예요. 어때요? 전 이미 네. 그려버렸어요. 찬스 제공. 네. 여기서는 원하는 게 딱 있어요. 네. 아 그러면 빠르시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이렇게 사다리 긋고 하지 말고 그냥 말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 제일 먼저 말씀하셨던 치피디 선생님이 도깨비는 뭐예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뭐 쓰고 있어요? 뭐 이게 주방장 모자, 빵 모자, 주방장 모자. 저는 더 셰프. 더 셰프. 아 제가 음식을 하면 애들이 매일 먹으면서 엄마가 만든 음식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엄마는 누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라고 보면 엄마는 항상 남이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그러거든요. 100% 공감합니다. 그죠. 네. 거기서 요즘 방학이 없고 밥 해주는 게 정말 주말 되거나 방학 때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침 전 새벽에 나오면서 점심 것까지 만들어 놓고 나와야 되거든요. 딸내미 거는. 그래서 정말 누가 해주는 밥이 제일 최고라서 제가 도 셰프 하고 부르면 셰프가 와서 샥 요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 그릇 음식도 좋고 김밥도 좋고 아무것도 좋으니까 남이 밥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정말이에요. 너무 저, 이해가요. 네, 네. 그저께 우리 시아버지 시아버님 생신이셨는데 온 가족이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네. 대다수가 여자들이 많거든요. 네. 전부 다 밥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뭐, 알약 먹고, 먹고, 네. 그쵸? 그래서 여기서 많이 먹고, 우리 한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뭐 그런 얘기 등등. 그 얘기 하고 왔어요, 우리도. 네. 뭐 나가서 사 먹어도 가족이 많으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정말, 뭐, 그냥. 뭐 분식 먹어도 뭐 4-5만 원 후딱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몇 끼 사 먹을 수도 없고 뭐 여러 명 가족끼리 나가면 정말 기십만 원 깨지는 거 정말 맞아요. 금방이고. 선생님 그 도시앱 가끔씩 빌려주세요. 가끔 보낼까요? 네. 제가 도시앱 하면 이쪽으로 오는 거지. 자 우리 오늘 오신 이진 저도 선생님은? 원하는 깨비가 있어요. 뭐예요? 뭘까요? 글쎄, 요즘 날씨에 뭔가 좀 시원한 감을 줬으면 좋겠어요. 빗개비랍니다. 빗개비? 빗개비? 아. 태양을 피하는 그 비? 오늘 뭐 공유 비 많이 출연하는데 아, 좋아요 좋아요. 한때 연인이기도 했죠. 마음속의 연인. 날씨 너무 더워갖고 오늘 좀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했는데 구경할 수가 없어요. 여기 안 왔어요, 선생님? 소나기 왔어요. 저 출발할 때 오전에 오전에 오고 저희 오전에. 중간에 무슨 폭우처럼 소나는 막 쏟아졌었어요. 저희 직장인 쪽에서는 우리나라 날씨가 아열대처럼 네. 게릴라성 폭우가 여기저기 막 스콜처럼 이렇게 내리고 맞아요. 어떤 선생님은 강원도에서 올라오는데 길을 막았대요. 막아가지고 못 올라오가지고 길이 막혀가지고 몇 군데를 우회하면서 왔거든요. 고혜성 선생님. 오늘 아침에 정도로? 강원도에서 올라오다가 그래서 몇 번을 돌아서 왔다고 텐트 다 뭐 이렇게 철수하고 그랬다고. 저는 요즘 따라 정말 빗개비가 있다면 제 마음까지 옴빡 젖을 수 있도록 한번 와줬으면 좋겠네요. 네. 더위를 식혀줄 마음처럼. 요즘 뭐 이렇게 사슬차 지나가긴 하는데 지나가서 조금 있으면 또 금방 말라버리더라고요. 햇볕이 워낙 뜨거우니까. 좀 덩치가 컸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빗개비가 하늘을 이렇게 비만한 빗개비로 너무 살짝 왔다 가니까 더 더워. 살 좀 찌워서 올 수 있는 빗개비로. 네. 우리 톡톡 선생님 도깨비는요? 저는 순간이동 도깨비. 아, 뭐냐면 요즘 실내는 다 시원하잖아요. 뭐 에어컨이 뭐 이렇게 버스를 타도 그렇고 전철을 타도 그렇고 차 안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요즘에 그 서울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차를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철이나 버스를 이렇게 타는데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괜찮아요. 근데 내려와서 그 걸을 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만약에 순간이동 도깨비 있으면 딱 팔짱을 끼고 가자 깨비 딱 이러면 목적지 말하면 딱 순간이동 돼서 아 시원한 곳으로 슉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일단 시간도 절약이 되니까 그렇죠. 그 왔다 갔다 이동하는 시간이 굉장히 또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같이 무더울 때 아 순간이동 도깨비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 해봤어요. 한쪽 팔은 저 좀 빌려주세요. 아~ 예, 한쪽 팔은 제가 좀. 선생님이 네, 뭐. 도셰프를 빌려주신다면 나도 뭐 빌려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같이 우리 거래할까요? 네. 그럼 저도 빨리 도깨비 한 마리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저는 그 요즘 너무 덥고 그러니까 자꾸 집에만 이렇게 있게 되고 네. 아니면 근처에 있는 시원한 곳만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나른하고 덥고 짜증나고 할 때 뭐 뮤지컬을 본다던가 연극을 본다던가 아니면 아주 큰 영화를 본다던가 돌비 시스템이 있는 그런 공룡전으로 저를 좀 데려가 주는 그런 도깨비가 한 마리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딸 데려다 줘 하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공룡전으로 확 가는 거예요. 슝 순간이동 도깨비랑 비슷하게. 그러면 막 화가 막 나거나 이게 짜증이 막 나더라도 그 순간에 샥 갔다가 오는 거죠. 그러면 좀 이렇게 마음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편안하게 약간의 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하시면 좋겠네요. 다들 너무 힘드셨나 봐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아유. 그래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전반적으로 막 큰 욕심은 없고 그쵸? 되게 소소하게 너무 검소하신 것 같아 다들. 사실 마음속에선 돈깨비를 외치고 싶기도 했어요. 그 얘기도 나올 것 같았는데 돈이면 다 해결되는 그런 세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동화책에서 봤던 것처럼 네. 그 정말 무한한 관심과 네. 그 순수한 네.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문학놀이 레시피 네. 한여름의 도깨비 여기서 네. 마칠게요. 노래 한 곡 듣고 가시죠. 노래 한 곡? 도깨비 반죽. 오, 재밌겠다. 재밌겠다. 일산 FM은 일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듣는 라디오 방송입니다. 일산에 놀자. 문학놀이 온 에어 청춘 만세는 일산 FM 팟캐스트로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에게 아까운 알아두면 쓸만한 지역 문화예술 정보들을 전해주는 동네 부통신 시간입니다. 네, 노경실 작가와 함께하는 청소년 창작 캠프를 열더라고요. 네. 장소는 대화도서관, 대상은 14세부터 19세까지. 날짜는요,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토요일 9시 30분이에요. 접수는 언제 하냐고요? 8월 21일 시작이니까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나를 읽는 독서 토론이란 시간으로 화정도서관에서 9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화요일날 시간은 밤 7시 30분부터 9시 30분이에요. 어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독서 동아리도 만들고 리더를 양성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8월 22일 접수 시작이니 책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신청 바랍니다. 네, 네. 요즘은 이렇게 어른들을 위한 독서 동아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노경실 작가님 뭐 어떤 책 쓰셨었죠? 한번 저희 뭐 모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우리 그린책. 네. 네. 우리 그린책 읽어줄 때 등장하셨었죠. 네. 알려주실 때 오셨구나. 네.
톡톡 심심 양양이 만들어가는 신나는 문학놀이 온 에어.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셨나요? 책을 톡톡 건드려주는 북톡지기 톡톡, 마음을 통통 두드려주는 심통지기 심심, 방송 진행과 기술을 담당하는 최PD, 오늘의 특별 게스트 이진이 진행하는 신나는 문화놀이 온 에어. 다음 시간에는 더 꽉 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가 뵙겠습니다. 모두들 안녕!